만약 그걸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그건 북측에서는 상당히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지금은 아까 그 모두에서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비 효과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건 북측도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. 그 산음동하고 동창리에서 이제 로켓 발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특보님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이걸 사소한 악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뭐 협상력 높이기 차원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글쎄 그거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.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. 지금 판이 깨진 게 아닌데 미국도 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북도 그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.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기념표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근데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이미 수차 밝힌 적이 있죠.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뭐 책임을 좀 져야 되겠죠.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인지는 알 거예요. 지금 미국하고 각 세워갖고 제재 막 심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선군 정치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. 한미동맹이 쉽사리 그렇게 뭐 해체가 되거나 단절이 되거나 소위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동맹의 무게가 너무 크고 제도화가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사실상 나토 미일 동맹보다 더 구조화된 동맹입니다. Yeah, yeah. No, that's what I'm saying. Is it, they didn't say an undeclared or a secret.